안녕하세요. 위가 요즘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내시경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위 내시경 받는 김에 대장 내시경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받는데 이틀 전부터는 흰죽만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흰쌀로 밥해 놓은 건데 이거 해동시켜가지고 내일까지 먹을 죽 끓이려고요. 죽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바나나도 먹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카스테라랑 죽이랑 바나나 된다고 하셨는데 카스테라는 없어가지고 사실 어제부터 죽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친척도 오셔가지고 점심에 소면에 간장이랑 참기름 비벼먹고, 간식으로 바나나 3개 먹고, 저녁에 간장 참기름 밥이랑, 장어 4조각이랑, 삼겹살 한 조각 먹었어요. 바나나 너무 맛있다. 근데 위가 어떠냐면, 계속, 약간 공복일 때 계속 속이 쓰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고시원 살때 너무 관리를 안 했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커피도 되게 자주 마시고 했었어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죽이 아직 밥알이 살아있긴 한데 이렇게 계속 먹고, 오후 2시부터 금식해야 돼요. 참기름 넣으니까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아까 소금 간도 조금 했거든요. 지금 5시도 안 됐는데, 배는 안 고픈데 속이 자꾸 쓰려가지고 중간중간 바나나도 먹고 물도 마셔보고 하는데 속 쓰려가지고 점심에는 참기름 넣은 죽 먹고 저녁에는 들기름 넣은 죽 먹고 있어요. 오늘은 2시부터 금식해야 되고 점심에는 간단하게 또 죽을 먹어야 되거든요. 또 해놓은 밥 해동시켜가지고 죽 끓여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거랑 이온 음료랑 물만 마셔야 돼요. 조리하고 올게요. 오늘은 죽에 소금도 안 치고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안 넣었어요. 어제 죽 먹고 계속 죽이랑 바나나밖에 안 먹었는데 계속 속 쓰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치면 그나마 좀 나을까 해서 오늘 2시부터 굶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서. 어제도 하루 종일 죽 먹었어가지고 입맛이 없고 먹기 싫어가지고 저거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배는 안 고프더라고요. 요즘 양이 좀 줄어서 그런가? 조금 있다가 약 먹어야 돼요. 장전결제 먹어야 돼요. 지금 7시가 됐고 이거 통에다가 물 500ml 받아왔고 두개 섞어서
좀 무서운데. 알약? 그런 얘기도 안 꺼냈는데 그냥 갑자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온 음료 만난다. 되게 짜다. 그 비타민 발포제 맛 나는데? 약간 느끼해진 비타민 발포제 맛? 이거를 7시 반까지 30분 동안 나눠 먹고 7시 반에 하나 더 만들어서 또 그 8시까지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는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온 음료에다가 다 드시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더 짜질 것 같은데? 지금은 7시 반이고 1차약 다 먹어서 물 다시 받아왔어요. 약간 레몬향 나서 사실 막 그렇게 역하진 않은데 좀 덜 짰어요. 덜 짜기만 하면 훨씬 먹을만할 것 같은데. 되게 잘 녹아요. 반을 먹고 냉장고로 넣었다가 15분 뒤에 반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우 차가워. 8시여가지고 약 다 먹고 물 500ml 마시면 좋다 그래서 물 대신에 이온 음료 마셔줄게요. 어제 나가 사왔어요. 대낮 내시경 약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아침 5시고요. 세 번째 물 받아왔고 저 몸무게를 재보니까 죽 먹기가 3일 전보다 한 2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얼굴이 좀 아침이라 조금 부어서 그렇지 뱃살이 쏙 빠졌어요. 저는 밥을 진짜 조금씩밖에 안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할만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막 주변에서 들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약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나갈 준비 다 해가지고 수면으로 하면은 운전을 못하니까 차는 안 가져가고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 가고 있어요. 지금 검사 다 끝나고 왔고 수면 마취를 하고 검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막 침대에서 뛰어내려고 하고 막 저 뽑으려고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불러가지고 다시 다른 약으로 바꿔서 수면 마취 진행해가지고 위랑 대장 내시경 진행했는데 일단 대장은 그냥 약간 꼽사리로 한 거라서 약간 염증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저 먹은 약 정결제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고 위는 그 십이지장 쪽에 약간 염증이랑 궤양이 조금 있다고 하셔가지고 약 처방 받아왔고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약간 이게 제가 미가 원래도 좋은 편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한 1년에 한두번 정도 체하는 정도였거든요. 속쓰리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항암 치료를 하는 중간에서부터 제가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거기서 약도 처방받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약간 위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속 쓰리고 그속 쓰린 게 되게 잦아졌어. 그리고 제가 원래는 커피를 안 먹었었는데 써가지고 안 먹었었는데 근래 들어서 조금 많이 마셨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원인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제 발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고 그냥 음식 조금 관리하고 약 계속 챙겨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